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안면 부종이 발생한 경우인데요. 심장은 똑같이 뛰는데 혈관이 넓어지니까 혈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안면 부종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미녹시딜의 기본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. 펌프가 압력이 같은데 관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이 더 잘 흐를 수 있을 겁니다. 미녹시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심장은 똑같이 뛰는데 혈관이 넓어지니까 혈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. 혈류량이 늘어나면 모발이 생장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탈모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혈관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테인리스로 된 관과는 조금 다릅니다.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혈관 내피세포가 벽돌처럼 쌓여서 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. 이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벽돌 자체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거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. 결국 늘어나다 보면 벽돌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미녹시딜을 사용하면 혈관을 이루는 세포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질 수 있고 그 틈을 통해서 액체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종의 원인입니다.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지 부종 역시 비슷한 원인으로 생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안면 부종이 발생한 경우인데요. 제가 처방해드린 분들 중에 이렇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안 계시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약간 좀 부어있는 느낌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드물게 계십니다.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붉어진다거나 눌렀을 때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은 없고요. 약을 중단하시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에어 장태호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